카카오가 오늘 먹통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발표합니다. 카카오는 오늘 오전 온라인으로 연내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를 열고 지난 10월 15일 서비스 장애 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공개합니다.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애 원인과 서비스 복구가 늦어진 이유와 기술적 개선점,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방지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이번 주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보상 기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